여기서 만난 분들이랑 함께 가기로 했어요. 네. 예, 인디아? 펀잡. 인트, 펀잡. 아, 릴리. 예, 쏘리. 이태리, 이태리. 예. 다시 출발합니다. 일행이 생겼습니다. 동행이 생겼습니다. Because we 줄래. 지금 오후 1시 정도 됐는데 햇빛이 너무 세서 좀 힘들어요. 갑자기 언덕도 나오고 해서 숨이 엄청 차네요. 낮 시간이 진짜 힘들다. Are you okay? I'm fine. 그 와중에 저기 이태리 어머님은 엄청 빨리 걸어가고 있어요. 너무 대단하네. 젊은 우리가 못 따라가네. 몸에 좋다고 하면서 뒤로 걷고 있습니다. 수현은 사탕을 먹고 있고요. 당 떨어져요. 씻고 누우면 얼마나 좋을까? 천국이 따로 없겠지? 야! Beautiful! Yeah, because it's better, because with this heat, it's better to stay in a tent. Wow, no. With this heat, never stay in a tent. It's very hot in a tent. In the night, it's good. 아, 우리 못 쫓아가겠어. 아, 우리 페이스대로 간다고 할까? 말씀드려요. 안 되겠다. 아, 너무 빠르시니까 우리가 너무 지친다, 그지? 그럼 천천히 걷자. 진짜 너무 빠르셔요. 사탕은 몇십 분째 녹지를 않아. 이게 진짜 점점 말이 없어지네. 그치? 지금까지 살아왔던 내 삶에 대해 좀 생각하고 있어. 생각이 사라지고. 그치? 그냥 걷는 것만 생각이 난다. 이 다음 발자국은 어디에 디딜 것인가, 그거밖에 생각이 안 나네. 저희 일행들은 점점 앞으로 치고 나가고 있어요. 저희는 첫날이니까 저희 페이스대로 천천히 가고 있습니다. 네. 아, 이게 숨이 차니까 너무 힘들어요. 그냥 걷는 건 괜찮은데 이게 산소가 부족하니까. Pray and play. Near the finish. Yeah. When you find it in the road means there is a village. 마을에 가까워졌다는 표시래요. 조금만 더 힘을 내자. 네, 저희 사라에 도착했습니다. 아, 숨을 못 쉬겠네. Welcome to 사라. 출래. 네. Oh, she looks nice. 우린 티텐트가 아닌데, 그지? 어. We go to homestay, yes. Okay. Yeah. Okay, see you on the way. On the way. See you on the way. Bye. Yeah. See you on the way. Where are you going? I think I'm going forward. Okay. Maka? Yeah. Wow, okay. Amazing. See you on the road. Bye, guys. Bye-bye. Ciao. Ciao. 자, 여기서 인사를 하고요. 저희는 또 홈스테이스를 찾아갑니다. 저희가 마을에 들어온 이상 여기서 쉬었다 가면 또 너무 터질 것 같은 거예요. 그죠. 그래서 빨리 가보도록 할게요. 마운틴 홈스테이. 되게 조그만 마을인가 봐요. 홈스테이가 두 개밖에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못 찾은 건가? 저 윗집이랑 여기랑 있는 것 같은데. 여기로 가자. 왜냐면 지금 너무 지쳤어. 오, 하이. 아침에 만났다. 아, 헤이, 하이. 와우, 후. 너. It's funny. I was just thinking about you. Yeah. Thinking because we didn't see you on the road, I was thinking, oh, they are good walkers. They might be. We thinking about you guys. Oh, where are they? Maybe it's Cube. 줄래? Yeah. Two person. Okay. Can we homestay? Yeah. 진짜 힘들지? 너 가방 벗어야 돼. 뭐 하는 거야, 진짜. 여기가 우리가 배정받은 방인가? 우리 둘이 쓰는 거야? 그런가 봐. 이 큰 방을? 와. 우와. 진짜 완전 로컬, 진짜. 와. 배도 먹고 나버리고. 여기 진짜 현지인 집이네요. 와, 근데 사실 우리나라 시골 가도 외국인들 놀랄 거야. 그치? 그치. 저희 9시에 출발해서 중간에 1시간 쉬고 지금 2시 반에 도착을 했습니다. 총 소요 시간이? 6시간 반. 5시간 반. 5시간 반. 총 소요 시간이 5시간 반입니다. 오락가락하지요. 응. 보통 아니네요. 첫날이라 지금 더 힘든 건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트레킹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네요. 쉽게 본 건 아닌데 쉽지 않다. 아무래도 첫날이라 그렇겠지? 그런가. 아니, 다 괜찮은데 낮에 햇빛 그 절정인 시간이 너무 힘들어. 그리고 숨이 너무 차. 막 심장이 터질 것 같아요. 근데 지금 3300에서 3500 올라왔는데 이 정도인데 그 다음에 4300에서 막 5300까지 올라가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버틸지 모르겠어. 천천히 적응해 가면 되겠지. 제일 아프지 말아야 할 텐데, 그치? 근데 사람들은 왜 이렇게 걷는 걸까요? 그러니까 왜 하는 걸까? 트레킹을 왜 하는 걸까? 우리는 왜 한 거야? 우리는 그냥 뭐 유명하다고 하고 여기까지 왔는데 뭐. 근데 이게 한국 사람들한테는 그렇게 아직 안 알려지고 유럽 애들이나 뭐 이스라엘 애들 이런 애들한테 진짜 많이 알려진다는가 봐요. 그런 거 같아요. 또 그 한국 사람들 또 그런 거 좋아하잖아요. 너네가 해? 그럼 우리도 한다. 내가 이 순간 얼마나 기다렸는지 알아? 나도 기다렸어. 이렇게 누워서 오빠랑 어땠는지 수다 떠는 이 순간? 진짜 정감 간다. 황학동 아니야? 황학동? 황학동 주방거리. 그러니까, 저기 구멍도 나 있어요, 지붕에. 저게 빗드로우라고 하는 건가? 별보라고 하는 건가? 너무 신기하네. 이게 진짜 라다크의 로컬 집인가 봐요. 그런가 보네. 죄송합니다. 이렇게 누워서 얘기하는 것도 진짜 처음이네요. 앉아 있을 수가 없어요. 털렸네. 저희 방금 한 3시간 정도 쭉 잤어요. 와, 근데 뼈를 못 추리겠어요. 뼈가 이상해요. 막 몸이 내 몸이 아닌 것 같아요. 얼마나 운동 부족이라는 거야, 이게. 그니까. 1시간 뒤면 이제 저녁 시간이라서 미리 일어나서 저녁 먹을 준비를 하려고요. 위장이 놀라지 않게. 수야 대단하지? 수야 대단해. 그니까. 진짜 대단해, 형. 오빠도 대단해. 텃밭이 있어요. 네, 텃밭이 있는데 뭐 상추 같은 것도 보이고 이건 저희가 옛날에 샐러드집에서 했었던 젖근대 같아요, 젖근대. 진짜 신기하다. 지금 저기 저녁 지어지나 봐요. 안에서 저녁 준비 중이시고 화로가 있어요. 크, 완전 옛날. 이 친구도 숙소의 애완 동키인가 봐요. 아까 잘 때 계속 소리 내던 게 얘인가 봐. 어머, 뭐 하는 거야? 웃긴 애네. 저렇게 뒤집어 놓고 갔네. 저렇게 뒤집어 놓고 갔어. 책임감 하나도 없는 애야. 아. 맛있는 냄새 난다. 좀 맛있는 냄새. 우와. 백숙 냄새 난다. 그러니까 약간 닭죽인가? 치킨 숲? No. 베지터블 숲? 베지터블 숲. 와우. Smells so good. 흑제채. 흑제채. 잘 먹겠습니다. 보나베티. 몸이 좋아질 것 같아요. 한약재 맛이다. 뭔가 몸에 좋은 건강한 약초가 많이 들어간 맛이야. 딱 그 삼계탕 국물 같아요. 닭이 빠진 삼계탕 국물. 먹으니까 속풀려. 메인 요리다. 밥이에요. 쌀밥. 되게 정성스럽게 만들어주셨어요. 그러니까. 밥을 엄청 많이 주셔. 이게 라다키 가정식인가 봐요. 메인 요리는 밥 위에다가 이렇게 야채로 된 거 올려주시고 이거는 콩으로 된 무언가인 것 같아요. 한번 먹어보자. 되게 익숙한 냄새가 나요. 진짜? 진짜 콩맛. 맞아. 정말 건강해지는 맛. 그니까 어떠한 조미료도 안 들어간 것 같은 맛. 트레킹 하려면 이 정도 먹어야지. 사실 진짜 엄청 맛있다고 할 순 없지만 진짜 정성스럽게 만든 걸 봐가지고 맞아. 어떻게든 맛있게 먹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진짜 라다키 현지식을 먹으니까 신기하네. 진짜 리얼. 고기를 안 드시나 봐요. 5박 6일 동안은 고기 먹을 생각하면 안 될 것 같은데. 밥 다 먹고 이렇게 과일이랑 차까지 주십니다. 완전 코스 요리예요. 나 너무 배불러요, 진짜. 너무 따뜻해, 정이 많으셔. 흑제채. You too. Is that your baby? Yeah, baby. baby. Grandson.
오케이. 비비 댄진. 댄진? 야, 댄진 두 보이. 아. 야, 원 보이 지맷. 원 보이 댄진. 야. 손주자랑. 소 큐트. 속이 진짜 확 풀린다. 이제 푹 자면 되겠다, 진짜, 그렇지?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핸드폰도 못 하고 밖에 나가도 뭐 없고 이제 내일 걸을 준비만 하면 됩니다. 샤워는 샤치입니다. 저 물이 얼음장 같아서요 세수를 못 하겠어요. 내일 아침이면 모를까. 너무 귀찮아요. 숨차? 어. 양치만 했는데 숨차. 자, 저희 자겠습니다. 굿나잇. 안녕. 어, 불 안 켜져. 아침에 안 켜지나 봐. 와, 지금 아침 6시인데 아침을 먹고 또 서둘러서 다음 마을로 가야 합니다. 힘들어. 하기 싫어? 조금. 왜 시작했나 싶어? 누가 하자고 했어? 수야. 내가? 내가 하자고 했어? 오빠가 하자고 했어. 난 그저 따랐을 뿐이야. 늦지 않았어. 오늘은 돌아갈 수 있으라고. 늦었어. 돌아가는 게 더 힘들어. 어제 걷는데 이스라엘 커플 두 명이 고산병 와가지고 차 타고 돌아가더라고요. 저희가 오늘 가는 곳이 마카거든요. 근데 그 둘이 마카까지 갔다가 다시 돌아가요. 우리에겐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 그러게. 우리 내 숙소 아저씨가 힘들면 돌아오라고 했거든요. 근데 그 너무 자존심 상하잖아. 할 수 있겠습니까? 예. 우와. 예, 짜파티. 짜파티. 예. 나다크식 짜파티인가 봐요. 우와. 이렇게 빵빵해져요. 너무 신기해. 아, 따뜻해. 오늘은 짜파티랑 버터는 잼들입니다. 역시 고기는 꿈도 꾸면 안 되나 봐. Some people told us that in Marca, they are like bad bugs. 아, 마르카. Choose carefully your food. 점심 싸주시고 계세요. 감자랑 계란이랑 음료수랑 이런 거 싸주시나 봐요. 오, 귀여워. 폭풍 가는 것 같아. 저희는 지금 타라에 있어요. 오늘은 마카까지 가는데요. 9km고요. 시간은 이걸 믿으면 안 돼요. 현지분들 말씀으로는 3시간 정도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고도는 200m 차이 납니다. 렛츠고! 여보! 손 모아! 쇼! 파리! 야, 정말 멋지다. 이제 미소년 이미지 다 버렸다. 조심히 갔다 와. 왜 찍어? 여긴 자연 화장실이야. 여보도 이 자연의 일부가 되는 거야. 아, 그는 갔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으로. 뭐 긴 말 하지 않겠습니다. 이제 나는 자연이다. 나는 이 자연의 어머니다. 괜찮아? 어디가 어때? 아, 배가 너무 아파. 토해? 진짜 못 가겠어. 좀만 쉬어. 너무 아파. 너무 아파? 누워.